오셨어요, 아버님. 아버님, 무슨 일이에요? 팔이. 다들 날 기다리고 있었나? 그래, 세상은 참 살만해. 살아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한 일들 뿐이거든. 평생을 내 자식 내 핏줄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자식이 내 자식 내 핏줄이 아니라니. 이걸 누가 믿나? 당신은 믿나? 신명훈. 너는 믿냐? 넌 믿었어. 믿었고. 내 핏줄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니놈이 감히 신씨 가문의 유언장에 사인을 했어. 신씨 가문이라뇨? 엄연히 오씨 가문 유언장에 사인을 했어요. 그리고? 신태환. 당신이 그 유언장을 임의로 폐기했지만은 여전히 유언장 유효한다는 거 몰라요? 당신은 당신 핏줄도 아닌 놈한테 유산을 남기고 태성의 후계자를 삼아! 그래요. 누가 뭐래도 명훈인 내가 내 핏줄로 키워온 내 자식 내 핏줄이에요. 이동욱 검사가 우리 자식이고 우리 핏줄이야! 이동욱 검사가 엄연한 우리 가문의 후계자다! 이동욱 검사가 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앞에 무너질 텐데. 핏줄은 천륜이야. 그 누구도 천륜을 거슬러 살 순 없어. 그래서 이 신태현이가 복이 많다는 게야.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복수를 감행할 순 없지. 천지는 개벽을 안 해도 손에 피를 묻힌 죄는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. 너! 이기철의 핏줄! 네놈이 니놈 핏줄이 어떤 핏줄인지 엄연히 잘 알면서 니놈이 감히 태성을 움켜쥘 야심을 꿈까? 이런 비열한 놈. 니놈이 감히 날 뛰어넘어서 태성의 후계자를 원해? 이런 야비한 놈! 넌 오늘 당장, 아니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라. 그야 어렵지 않죠. 조금 더. 대신 혼자 떠나라. 태호는 포기 못한다. 아버님. 지연이도 포기 못한다. 혼자 떠나. 알아듣냐?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명훈이가 아니라 당신이야. 당신. 신태환 당신이라고. 네 놈이 사람이라면 키워준 은혜라는 것도 알았어야지 이놈아. 밥상머리에서 함께 밥을 먹은 세월이 얼마고 네 놈이 핏줄이랍시고 후계자답게 기르려고 애쓴 게 얼만데 네 놈이 날 음해! 내 아버지의 원수를 원수로 못 여기고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피를 거슬러 사느라 당한 고통이 얼만데. 이제 맘 놓고 내 아버지의 원수라 말할 수 있어. 살 것 같군. 내 아버지 죽인 원수 여러 사람의 운명을 뒤틀어 놓은 장본인. 당신이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의 가치기라도 느꼈어야지. 니놈이 나 모르게 태성을 움켜쥘 야심을 꿈꿨을 때 니놈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다냐? 이런 야비한 놈. 니놈이 이동철이한테 태성전자를 넘길 땐 어땠냐? 니놈 핏줄을 생각해서 애들 껌값에 넘긴 게냐? 아니에요, 아버님. 그땐 아니었어요. 그건 아니에요, 아버님. 이기철의 핏줄은 필요 없다! 당장 나가! 널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! 안 된다, 명훈아! 넌 아니야. 넌 아니야.
언니, 이제 저 알아보시겠어요? 자식이에요. 저 누가 뭐래도 언니 자식이에요, 언니. 마야로 여인놈아,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인데, 너 하나만 등골 바라보도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인데, 누가 뭐래도 넌 내 자식이고, 네 형 동생이고, 기순이 오래비고. 네 아버지 보내도 넌 못 보낸다 명훈아. 네 아버지가 하는 말 귀뚱으로 흘려버려라. 흘려버리고 살아야 한다. 만에 하나 네가 이 애미 곁을 떠나는 날에 애미 인생도 그걸로 끝이다. 어딜 가도 어머니 있지 않아요. 누가 뭐래도 어머니 제 어머니세요. 명훈아, 옷이 감은 후계자는 너야. 애미야, 너 요동하지 말고 애비 지켜라. 난 애비 없이 못 산다. 넌 몰라도 난 애비 없이 못 산다. 신태한 회장이랑 헤어져도 나는 태호 애비 없이는 못 산다.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. 당신 힘들더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세요. 당신이라면 당신 아버지를 죽였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과 한 집안에서 호흡하고 함께 살 수 있겠어? 당신은 당신 가슴에 대못을 친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.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. 당신이랑 나랑 태호랑 셋이서 손잡고 이 집을 나가서 이기철 가문의 사람이 되자고? 그건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아. 이 손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허물고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세상 내 자식이라고 환영할 리가 없어.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? 넌 무책임하게 떠나지 마. 만약 당신 떠나면 나 당신 영원히 안 볼 거야.